세상을 움직입니다. 역사를 만들고 미래를 바꿉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 공작기계 산업. 그 곁에 꿈과 열정으로 40년을 지켜온 한국 공작기계 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유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심토스 2022의 유튜브 서포터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토스 2022는 역사와 그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 4대 전시회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작기계라든가 산업기계, 산업 전반에 걸친 전시회 중에서는 세계 4대 규모의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런 커다란 대규모 행사에 서포터즈로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많이 기쁩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 현장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영상은 홍보 영상이에요. 아직 개최는 안 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개최가 되는데요. 일단 홍보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건 다 대규모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이게 다 평일에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시간을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평일에만 구성된 게 불만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비롯한 4명의 유튜버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총 5분의 유튜버가 그 행사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스트리밍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림 설정 해놓으셨다가 참가하셔가지고 궁금한 거라든가 신기한 것들 이런 거 있으면 현장감 있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하는 이런 시간도 가질까 하거든요. 시간 내셔가지고 함께 전시회를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40년을 그랬듯 미래 40년도 한국 공작기계 산업협회는 언제나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전공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동아전람회나 아니면 건축박람회 이런 박람회들을 수차례 참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시회가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추측을 하고 뭐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신자재 그리고 신공법들 이번 전시회 또한 앞으로 우리 산업 기계들, 산업 전반에 걸친 방향이 어떻게 제시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40년을 회원사의 눈과 귀, 발이 되어 격변의 시대를 헤쳐온 든든한 동반자,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오늘을 넘어 미래 40년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살아있는 역사.
세상을 움직이고 미래를 바꾸는 힘, 한국 공작기계 산업. 이제 한국 공작기계 산업협회는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힘찬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